어떻게 어떻게 엘사의 수술비 보험 1월 31일부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물론 2월달부터 가입이 되지만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 보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자, 엘사의 수수비 보험, 물론 타사 손해보험 12개 회사나 또 생명보험 18개의 보험사,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아니면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통합보험 안에 수술비 보험 특약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미용 목적이나 검진 목적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점. 하지만 그 외에 수술 방식에 따라 일단은 종수술비, 1-5종 수술비 정말 높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다 N대 수술비까지 같이 중복해서 성인 주요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수술비 보험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드가 떠냐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실손보험이 병원비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난 자잘한 병원비 나온 거 포기할래. 중대질환, 암, 뇌심 진단 시에 나중에 회사도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병도 내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금액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암, 뇌심 3대 진단금 위주로 가입할래. 그러면 저 보호망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암, 뇌심 3대 진단이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자잘한 발바닥 티눈서부터 중대질환, 뇌혈관, 심혈관, 스탠드 삽입술 아니면 여러가지에 대해서 보장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 보호망은 실손보험도 중요하고 또 3대 진단비도 중요해요. 하지만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회담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끝이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엘사생명 수술비 보험요. 대한민국 정말 국민들이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수술비 1위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부동의 1위가 뭐죠? 50대, 60대,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50대, 60대 1위는 바로 백내장. 백내장 하면 떠오른 게 뭐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에요. 원거리든 근거리든 같이 보이는. 2022년도 전반기 때 큰 파장이 있었죠. 강남 바닥에 800에서 1400만원까지 호가하는 요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실손보험이 보험금 안 나오는 보험회사가 매우 많았고요. 단체 법적으로 소송도 했지만 통원비 한도 내에 25만원 한도 내에 지급해줘라 라고 판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삽입수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채 걸리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통원비 한도 내에서 25만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만원의 호가는 병원비를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영상 보고 정말 울화도 터지고 정말 아쉬운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엘사생명에서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가 1월 31일까지 가입이 됐는데요. 두 구자로 그래서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이라고 백내장 수술 시에 후발성 백내장 수술까지 합산해서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무지해반증 690만원, 담낭, 담도, 거기다가 자극근종 160만원, 녹내장으로 인한 합병증 550만원, 또한 우리 관절수술 혹은 줄기세포 이식수술, 인공관절까지 모두 다 1차, 2차, 3차까지 하면 무려 3,98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엘사생명의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 2월달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장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사고 다발자이신 분들은 3, 2, 5,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도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간편보험, 거기다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수술비 보험 청구 아니면은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엘사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저 보험왕이 극단적으로 다빈도 질환 수술에 대해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일반 손해보험처럼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엔드 수술비처럼 엘사 수술비 보험도 종수술비, 주요 성인 질환 수술비,
생활질환, 아니면 인공관절, 관절 쪽으로, 아니면 다출혈 렌즈, 안과 쪽으로, 여러 가지 시청가 질환 수술비, 모든 것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가성비 대비 끝이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11채 남지 않았으니까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저 보호망 가입보다 한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네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엘사 수술비 보험 가입 안 하면 못 빼기 걸 매우 좋으니까요.